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04페이지 무효화 취소 적중 예산 문제부터 풀어보죠. 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무효인 경우에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잖아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유동적 유효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취소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무효라는 말은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무효인 거죠. 2번, 무효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자,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맞는 거죠. 취소권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취소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취소하면 이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2번.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상대방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등은 상대적 무효다. 맞죠?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다. 무효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다. 원칙과 예외를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의 행사 방법은 권리자의 단독 의사표시에 하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하여 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미성년자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자,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2번.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 절대적 취소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아요. 디귿법, 원시적 불록에 대한 무효, 절대적 무효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죠. 1번, 허위 표시 무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네요. 미음번,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네요. 비읍번,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귿처럼 원시적 불록,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는 원칙이 절대적 무효고 예외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만 상대적 무효다. 취소는 어떻습니까? 제한 능력을 유일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 제3자를 보호하지 않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상대적 취소인 거죠. 3번.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두 가지를 빼면 돼요. 무효에서는 통정허위 표시하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죠. 그러면 디귿 리을을 빼면 기억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음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이죠. 자 보자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2번 부동산의 이중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따라서 확정적 무효네요. 그죠, 여러분들? 3번 대리모 계약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확정적 무효. 4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확정적 무효입니다. 5번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 법정주의 강행복귀 위반했죠?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2, 3, 4, 5번은 다 뭐죠? 확정적 무효고 1번만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올해 시험에서 요새 부동산 뭐 아파트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데는 유동적 무효, 특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문조건 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요 유동적 무효,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몇 문제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 거를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자, 5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일단 유동적 무효죠.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 없다. 채무불이행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없는 거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그런데 이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익을 상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4번인데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돼서 더 이상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면 그 매매 계약은 확정적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죠.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했는데 요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예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뭐까지 무효인 거죠? 건물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인 거죠. 따라서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6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은 1번 허가가 있기 전에도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을 소유권 이전 등기 충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또 유동적 무효도 무효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행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강제할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가처분도 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어요. 자,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3번 계약 체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X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4번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하다.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있어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그럼 보자고요. 4번 갑과 을 사이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 정당하죠. 따라서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이미 계약은 실효가 된 거죠.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이 유효한 것은 유동적 무효인 경우죠. 만약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겠죠. 5번. 불허가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계약금 계약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확정적 무효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7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였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만약에 둘 다 모두가 허가받지 말자라고 했다면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겠죠. 1번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맞네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3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을은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다.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는 거죠? 협력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협력은 해야 되고 매매대금은 줄 필요 없으니까 매매대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4번 갑은 을의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5번 을의 중도금 지급은 선 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X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네요. 8번입니다. 다음 중 일부 무효의 법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를 기준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는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 일부 취소에 관하여는 일부 무효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따라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죠. 3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는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요. 5번부터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불가분인 경우에는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이 합의란 경우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면 나머지 당사자 사이 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할 것은 아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도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9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무효인 법률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종료된 후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첫째, 불가능한 경우 안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강행복구 위반이죠. 원시적 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모아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죠. 뭐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죠. 9번입니다. 무효인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물론 당연한 얘기인 거죠. 2번 취득시효 완성 후 격려된 무효인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격려된 것으로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은 무효이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다수의 채권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수 채권이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된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냐면 불가분성이 있어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치거든요. 다시 말하면 A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피담보 채권이 1억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변제가 됐어요. 그래도 이 저당권은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는데 그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2천만 원이 무효예요. 그래도 아직도 8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친다는 그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가 강행복귀에 반대 무효예요.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으니까 추인이 있더라도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무효행위를 당사자가 소급주로 추인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죠. 10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추가한다면 요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이 돼요. 자, 10번. 다음 중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자, 1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전환됩니다. 3번, 약속어음이 무효인 경우에 차용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4번, 친생자 출생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인지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5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수표 어음은 둘 다 요식행위고 방식을 전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인 수표가 어음으로 전환되는 있을 일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11번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대한 다음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2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 자필증서 방식이 적합한 때는 자필증서로서 유효합니다. 3번, 무효행 법률의 다른 범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4번, 불요식행위의 경우에는 요식행위 전환이 가능하고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요식행위 전환도 당연히 가능하다. X입니다. 일단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효인 차용증이 어음으로 전환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가 요식행위 전환되는 것도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전환되는 법률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겠죠. 12번입니다. 이제 12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취소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12번. 해제권과 취소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해제는 법률행위 중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취소는 계약, 단독행위, 법률행위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1번. 모든 법률이 인정되는 것은 취소만이니까 1번은 X죠.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 해제는 아닌 거죠. 3번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기본적으로 해제나 취소나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반환되는 반환 의무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의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취소만 그렇습니다. 취소의 경우에는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거든요. 근데 해제의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전부에 대해서 원상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취소만 그런 거죠. 5번.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해제된 취소는 모두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네요. 13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 대리인이죠.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제나 또는 취소라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1번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습니다. 아, 옳은 것은 답이 1번이네, 그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이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의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X입니다. 3번. 자,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거든요. 따라서 사기에 의한 매매 계획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입니다.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법정 추인,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5번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 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